네, 오늘은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튜닝은 기본 튜닝이고요. 우리 첫 번째 마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 0, 2, 여기 보니까 엄지로 6번 줄 쳐주시고 왼손에 1번 손가락으로 해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마디를 보니까 여기를 먼저 해보면 이렇게 이제 악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악보 중에 그냥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악보를 선택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0, 2는 엄지로 먼저 5번 줄 쳐주시고, 아이고, 쳐주시고, 1번 손가락이 순간 첫 번째 마디를 쳤죠, 이렇게. 얘가 그대로 발에를 내려오는데, 하나, 둘, 세 줄을 잡을 거예요, 세 줄을 발에로.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제 두 번째 마디에서 0, 2를 친 다음에 발에 잡았죠? 오른손이 이제 2, 3, 2, 2. 자, 이것도 또 우리 잘라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반 잘라서 0 쳤죠? 2 쳤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손가락으로 2, 3, 2, 2 이걸 칠 건데 자, 여기서 오른손이 2를 먼저 한번 쳐주고 그 다음 왼손이 해머링 다시 또 왼손이 아래로 내려서 풀링 2, 3, 2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요거 설명한 거예요. 여기 해머링 풀링 그 다음에 올려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천천히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따라라, 땅. 자, 이렇게 이제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마디를, 다음 마디가 아니라 다음 박자를. 여기 한번 살펴보니까 4,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팁이 있어요. TH, 썸으로 6번 줄을 잡아도 괜찮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치는 게 좋아요. 1, 2, 3번으로 4, 4, 5를 잡고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는데 엄지로 6번 줄에 4를 누르고 D 코드처럼 뭐 이렇게 잡거나 네, 밑에 손이 바뀐 거예요. 1, 1, 2, 1, 3번으로 잡든지 밑에 4, 5를 아니면 2, 3번으로 잡든지 그럼 뭐 1레이어 잡든지.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요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10초.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이제 여기 마디 앞에 거부터 조금 합쳐보면 다시 칠게요.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틀려가지고.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앞에 요 가로는 뭐죠? 이 가로? 앞에 이음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쉬어준다. 그 대신 앞에 음이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 울림이에요. 땅. 그래서 첫박을 일단 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박을 쉬고, 흩, 땅, 다, 땅. 여기 네 개씩 쪼갭시다. 볼게요. 흩, 둔, 다, 둔. 이런 식으로 올수 있게. 앞에부터 여기까지 합칠게요. 요만큼만 한번 합쳐볼게요. 준비. 흩둥다. 자, 여기서도 6번 엄지, 밑에 2번은 1, 2번 손가락으로 당겨주세요. 인덱스와 미들로. 다시 한번 더.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자연스럽게 여기서 1번 손가락을 빼주신 다음에 둘둘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만 0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또 여기를 쳐보면 하나, 둘, 셋, 넷. 쉽죠?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런 식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마디 연습할게요. 흩, 둥, 다, 당, 둘, 하나, 둘, 하나. 한번 더. 흩, 제가 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쉬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방금 이렇게 끝났죠? 둘 하고 영.
여기를 다시 또 눌러주고 세 번째 손가락이 한 칸 옆으로 가셔서 자 이런 것들도 무조건 네 개씩 끊어서 그렇게 보면 세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네요.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 떼서 그 뒤에 네 박자는 하나 둘 치고 2번이 1로 바뀌어서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표기된 마디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연주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마디. 자 여기 보니까 둘둘이 나와 있는데 방금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이 둘둘을 1, 2번으로 잡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2, 3번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 자연스럽게 2, 3번으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죠. 2, 3번 잡아놓고 엄지 5번 손가락 2개 오른손도 가끔 한 번씩 봐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매니의 한 줄을 잘 치면 이 노래의 한 50%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쳐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네, 네모 박스를 제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느리게 더 한번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훗, 다, 다, 단. 중간에 틀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주가 끝났어요. 이게 인트로예요, 인트로. 이제 벌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는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네,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얘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영어 가사가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Would you know my name?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하나 다 끝났죠. 그 다음 방금 연주했던 앞에 인트로랑 똑같아요. 네, 지금 두 마디를 제가 연주를 한 거거든요. 여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여기 하나 뭐가 박자가 더 있었는데 천천히 보면 둠다 따라라단 핫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박자 세 개가 어려우면 여기다가 찻을 넣어버리세요. 지금 제가 파란 걸로 표시한 부분을 이런 느낌으로 따라라단 딴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흣 해줘야 되네요. 흣 둥다당. 그 다음에 1번 버려주고 이런 느낌이죠. 계속 이렇게 둘둘 나올 게 많아요 이 노래는. 그래서 요 2번 3번으로 잡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마디 한 번만 더 연결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마디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이렇게 끝났죠 손가락이. 자연적으로 다시 1번 추가하고 여기 3번으로 바꿔주면 갑자기 여기는 세 줄을 연주해버리죠.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세 줄.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연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따둥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요. 연주를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다음 마디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1이 나올 때는 1번 손가락으로 딱 바꿔주셔서 밑에 줄 먼저 밑에 줄 1, 2번, 2, 3번 줄 쳐주고 하나, 두, 골. 자, 이렇게 4개씩 끊는 연습. 4개씩 잘랐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둘, 둘은 뭘로 잡자? 2, 3번으로 잡자. 셋, 넷. 그 다음 3, 4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둘, 둘은 2, 3, 3, 4는 1, 2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따란 하고 따랑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마디 이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로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제가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할게요. 하나,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살짝 넘어가면 갑자기 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기타 1이랑 기타 2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의 마디수를 잘 보셔서 저희는 위에 있는 기타를 칠 거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갈게요. 현재 14마디를 10마디를 연습해야 되는군요. 네, 10마디를 볼게요. 네, 지금 보이시죠? 10마디를, 여기가 페이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카톡이라는 것이 옵니다. 자, 다음, 이제 10마디. 똑같아요. 방금 연주했던 요 구간은 동일합니다. 방금 연주했던 거랑 똑같아요. 마지막만 따랑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랑 동일한 거예요. 연주법이.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인트로, 그리고 A 파트. 네, 벌스라 그러죠? 앞부분을 지금 배워본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우선 여기까지 마스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